Go by. Go by. 예. 우리가 자주 쓰였던 내용이네요. 그죠? 예. 지나갔다, 뭐, 세월이 흘렀다, 뭐, 여러 해가 흘렀다. 밑에 예문 보세요. Many years went by. 예. 많은 해가, 즉, 여러 해가 go by 했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오늘은 그 수거, go by를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알파벳다 오메가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저리화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어렸을 때 바위 옆을 지나갈 때는 내가 어렸을 때 가면서 이 바위가 무너지면 뭐 내려오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가고 있네? 연상하시고. Go by. 아,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가. Go by.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가는데 세월이 흘렀구만. Go by.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간다니까. Go by. 아이, go by를 갖다 여러분들은 그냥 go by 지나가다 흘러가다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울 겁니까? 그냥 쓰면서 외울 겁니까? 그거 5분 지나면 까먹는다고요. 그러나 머릿속에서 연상을 원장선생님의 이 비법으로 말이죠.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가는데 그 장면을 딱 느끼니까 go by라고 하는 이 수거가 영원히 암송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Go by. 아, go by가. Go by.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가네. Go by.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가면서 go by.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네. Go by. Go by 옆을 지나간다고요. Go by. 아이고, 바위 옆을 지나간다니까. Go by. Go by는 지나가다 흘러가다였습니다.